안녕하십니까. 밤새 주인입니다. 메르하바 사람 할로우도 기타 광자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곡은요, 우리 아이유님께서 신곡을 냈다고 하십니다. 언제? 오늘. 그래서 퇴근하고 오자마자 손만 씻고 사실 밥도 조금 먹었고 바로 이렇게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칭찬해줘요. 칭찬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유님 신곡 앨범 한번 쫙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곡 듣자마자 아 이거 해야겠다, 너무 좋은 거야. 제목이 쇼퍼라는 곡을 한번 강좌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타이틀 곡이더라고요. 노래 되게 좋아가지고 오늘 박독자 여러분들 이거 다 보시면서 모두가 칠 수 있게 한번 제가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야무지게 치시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껴볼게. 번째부터 세 번째 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된 댓글을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 자바이드는 코너에 꽃송폼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코드표드니까 뒤쪽에 화나시으로 보시면 나오시면 되고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제가 송폼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진행 어떻게 나오는지 띄워드린다는 건데, 조금 해보고 틀어놓고 조금 하고 틀어놓고 조금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한 여기쯤 눌러보시면요, 아니 여기야 맨날 헷갈려, 여기쯤 눌러보시면요 노래 틀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아 내가 이 영상 보고 마스터하면은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마 이 영상 길이 졸라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깨포를 꽂았기 때문에 코드들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는 싱코페이션이 상당히 많아요. 따라해볼게요. 싱코페이션 대답! 네 감사합니다. 싱코페이션이 상당히 많은데요, 최대한 쉽게 가지고 왔지만 어느 정도 지킬 선은 지키면서 레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벌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표는 보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윗덩어리랑 아랫덩어리가 있어요. 윗덩어리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이 윗덩어리는 1절의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잘 보실게요. 자 코드 잡으시고요, 코드 이름 옆에 오른쪽 치는 줄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빵 쳐주시면 됩니다. 박자만 잘 세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싱코페이션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 싱코페이션이 나오는 마디, 9마디 기준으로 싱코페이션이 나오는 게 많아서 싱코페이션이 있다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점점 해놓았습니다. 이따 스트로크 할 때도 나올 건데요, 꼭 싱코를 적용해야겠다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마디부터 가볼게요. D 코드니까요, D 잡아주시고, 정확히 D 애드 라인입니다. 그냥 D라고 적어놨어요. 자 3, 1 치시고요. 1, 2, 3, 4. 그쵸? 다음 D랑 E마이너인데 여기 되게 신기해요. 1, 2, 3, 4 이런 느낌이에요. 3까지 가신 다음에 3하고 E마이너 치신 다음에 4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3 하나 가졌으면 1, 2, 3, 4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1, 2, 3, 4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3에서 4 박자 있는 곳 담겨왔죠? 이것도 싱코페이션인데요, 요거는 따로 표시해놓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1절에 처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만 잘 유의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마디 볼게요. B-7과 G가 점점 있습니다. 여기서 싱코페이션이 나오는데요, 요런 식의 싱코페이션이 다 점점 되어 있는데 볼게요. B-7 2, 3, 4 G, 2, 3, 4 이렇게 치면 싱코페이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나요 누구한테? 졸라게 몰라요. 그래서 B-7 2, 3, 4 G, 2, 3, 4 여기서는 넷 하고 G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까는 D에서 E마이너는 3, 3 다음에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4 하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박자 세는 거 잘 들으세요. 갑니다. 3, 4 1, 2, 3, 4 요렇게 쳐주신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 안 되시면요, 여기 17 조각이 졸라게 빠르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아래줄도 똑같아요. 1, 2, 3, 4 그쵸? 3하고 이마에 나왔어요. 1, 2, 3, 4 그리고 여기 3 브레이크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3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런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요런 디테일까지 살려가지고 여러분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다시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랫덩어리로 가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아랫덩어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벌스 구간이죠. 자 여기 아랫동안도 분명히 싱코페이션이 있는데요, 싱코페이션 여러분들 이따가 졸라게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살려드릴게요. 여기는 정말 많이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말 간단합니다. D코드는요 4, 3, 1이잖아요 리듬은 어떻게 칠 거면 따따따따 3, 4 요런 식으로 칠 거예요. 4, 3, 1, 2, 2, 3, 4 한마디에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다시 가볼게요. 셋, 넷, D코드 4, 3, 1, 2, 3, 4 다음엔 D랑 E마이너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D 있으니까 또 4, 3, 1, 2 쳐 4, 3, 1, 2 그 다음에 E마이너니까 6, 4, 2, 3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랫덩어리 첫 번째 줄 D랑 D, E 마이너 여기 있는 두 마리 쳐볼게요. 셋, 넷, 4, 3, 1, 2, 셋, 넷, 4, 3, 1, 2, 6, 4, 2, 3, 이해, 이해했습니까? B 마이너 세븐이죠? 5, 4, 2, 3, 셋, 넷, 6, 4, 2, 3, 셋, 넷. 여기 있는 싱코페이션 다 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한 코드당 따따따따, 셋, 넷. 한 마리 두 개 있는 건 따따따따 따따따따 이렇게 두 번 쳐주시면 되겠죠? 그럼 아랫덩어리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연달아서 해보겠습니다. 박사 세는 거 잘 봐요. 셋, 넷, 4, 3, 1, 2, 셋, 넷, 4, 3, 1, 2, 6, 4, 2, 3, 5, 4, 2, 3, 셋, 넷, 6, 4, 2, 3, 셋, 넷, 그쵸? 4, 3, 1, 2, 아랫줄이에요. 4, 3, 1, 2, 6, 4, 2, 3, 5, 4, 2, 3, 셋, 넷, 6, 4, 2, 3, 셋, 넷. 요렇게 쳐주시는 게 A파트의 아랫덩어리입니다. 자, 이걸 이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 제 말을 다 이해하시고 연습 다 하신 다음에 노래 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좀 기다리시다가요. 곧 이제 아직 또난 나올 때 우리는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박수 잘 쳐야 돼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그죠? 원, 투, 쓰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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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3에서 우리 그 다음에 4, 3, 1, 2, 3, 4, 4, 3, 1, 2, 6, 4, 2, 3, 5, 4, 2, 3, 3, 4, 4, 2, 3. 자, 쓰리, 포 다 부신다 그랬어요. 4, 3, 1, 2, 3 합니까? 4, 3, 1, 2, 6, 4, 2, 3. 겁니다. 요게 A파트고요. 윗덩어리는 1절에만 나오니까요. 우리 2절 벌쓸 때도 4, 3, 1, 2 나올 거면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B파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B파트입니다. 여기도 비교적 쉽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도요,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만 또롱 긁어주실 겁니다. 코드표만 잘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도 박자입니다. 또 싱코페이션이 상당히 많아요. 또 점점 있잖아요? 무조건 싱코페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E마이너에서 G로 가는 거 1, 2, 3, 4 G, 1, 2, 3 이따가 코러스 파트 때 스트로크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피크를 먼저 잡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1, 2, 3, 4, G, 1, 2, 3, 4. 그쵸? 4, G 이렇게 나왔죠? 원래 안 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졸라게 웃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4에 바꿔주신 거. 1, 2, 3, 4. 1, 2, 3. 포! 여기 포까지 다 G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D, A 두 번째, 아,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 또 D, A의 점점 있죠? 그러면은 D, 둘, 셋, 넷, A, 둘, 셋, 넷. 이게 싱코페이션 적용한 겁니다. 자, 이제 아래 해볼게요. 이번에 E마이너랑 G랑 G마이너7까지 이 세 마디의 점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E마이너, 둘, 셋, 넷, G, 둘, 셋, 넷, G마이너7, 둘, 셋, 넷. 요런 식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싱코페이션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갈 듯하게 해주시면 좀 더 좋아요. 1, 2, 3, 4 이렇게 2, 3, 4 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싱코페이션입니다. 이 노래에서 졸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볼게요. G-7과 C 있어요. 그리고 가로치고 2, 싱코 이렇게 써있네요. 뭐가 또 있습니다. G-7 잔향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상태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세 마디는요 그렇게 방금 싱코페이션 나온 것처럼 하고 다음 G-7이 또 있다 그래서 또 치시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벌스 때 한 것처럼 잔향을 이어주시다가 1, 2, 3, 4 요런 식으로 또 싱코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G-7 잔향이 이어졌다고 쳐요. 1, 2, 3, 4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아래쪽 이어서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싱코페이션 졸라게 나오고요. 이렇게 두 번째 박자에서 싱코페이션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딱 이런 식으로 표기해놨으니까요. 이런 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연습하시다 보면 외우실 거예요. 저는 못 외우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하고 있거든요. 이해했습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B파트입니다.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또 똑같이 연습 많이 하신 다음에 노래 틀고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갑니다.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니. 잘 봐요 여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여기까지 해주시는 게 B파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1, 2, 3, 4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잖아요. 저도 입을 쉬고 싶어요. 뭐?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사 세시는 거에 도움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좀 되신다면 제 목 좀 하나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피크 잡으셨잖아요. 스트로크 조지실 겁니다. 스트로크는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역시나 여기도 싱코페이션이 있으니까요. 먼저 이제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OX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치시면 됩니다. X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다운업, 다운업 순서예요. 오른손 멈출 일 절대 없습니다. 자, OX 말씀드릴게요. O, X, X, X. 그쵸? O, X, X, O, X, O, O, X. 마지막에 O, X, O, O. 요겁니다. 다운업 말씀드리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다운업.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OX에 점점 있는 거 있어요.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마디 하나 있는 거 안 바꿔주셔도 되는데요. 한마디에 두 개 있는 게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점점도 하나 또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뭐 D 코드는요, 한마디 하나니까 그냥 그대로 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디에도 또 D가 나오기 때문에 D랑 E마이너 한마디에 같이 있는 스트로크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랑 E마이너예요. 해볼게요. 셋, 넷, 다운. 업 치시고 내릴 때 바꿔요. 뭐로? E마이너로 놔주시는 거예요. 그쵸? 바꾸시는 거랑 놔주시는 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더. 다운 다운 업 하고 내릴 때 코드 바꿔. 그쵸? 업 다운 다운 마지막에 다운업 있잖아요.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려고 왼손을 놓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비만쌤 잡으려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저는 보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한번 D, E마이너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스트로크도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예요. 졸라게 길죠? 두 마디를 위한 겁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면요, 요거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 노래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아까 첫 번째 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어디까지 유사하냐면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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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X, O, X, O, O, X. 그 다음에 O, X까지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O, X, O, O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O, X. X에 점점 있고 또 O, X가 있어요. 여기 X에 점점 있는 거에서 다음 코드가 바뀌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덕분에 싱코페이션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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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X, O, X, O, O, X, O, X, O, X. 일단 여기까지가 반전이죠. 그쵸? 이거를 다운업 말씀드릴게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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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그 다음 스트로크도 가볼게요. 여기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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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예요. 뭐예요? 안 치는 거예요? 뭘까요? 잔향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는 우리 아까 첫 번째 알려줬던 스트로크랑 똑같습니다. O, X, X, O, X, O, O, X, O, X, O, O. 그쵸? 마지막에 또 점점 있으면 코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연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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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X, O, X, O, O, X,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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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X, O, X, O, O, X, O, X, O, O. 이겁니다. 점점 있는 부분에서 코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코드 진행 볼게요. 여기 점점 있는 거 있죠? 이 점점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C파트죠? 비만세븐과 G입니다. 그러면 비만세븐 잡으시고 비만세븐 X 올리실 때 코드를 G 코드로 바꿔주신 거죠. 다운업, 다운업.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요. 해주시는 겁니다. 요것 또한 OX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왼손 오른손 코드 체인지 포인트 점점 해놨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잘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이유가 쉽게 나왔습니까? 노래 쉽게 냈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스트로크 두 개를 가지고 풀어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풀업 때 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요거 뭐냐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스트로크인데요, 앞에 O, X, X, X 요거 있죠. 요 부분을 안 치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코러스 파트의 두 줄만, 두 줄에 처음에 D만 딸랑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만 안 치시는 겁니다. 한 박자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원 O, X, X, O, X, O, O, X, O, X, O, O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D 코드를요 바로 안 쳐요. 갑니다. 셋, 넷. 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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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거예요. 지금 두 마디 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셋, 넷, 빨리 원. 그쵸? 다음 B-7과 G입니다. 이거는 아까 두 번째 스트로크 요거 입혀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첫 번째 거랑 유사하다 그랬어요. G 바꿔주세요. 그쵸? 놔주시고 다시 뒤 잡으시는데 두 번째 줄이면 아까 제가 두 줄만 첫 번째 마디 있는 D코드에 원박을 신다 그랬어요. 또 쉬고 따 따 줄이죠. 여기는 또 점점 있어요. 뭐 했어요? 아까 두 번째 스트로크 드린 거 요거 있잖아요. 두 마디 스트로크 드린 거 요걸로 이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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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삼팔세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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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오피마세븐, 다, 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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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아랫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요. OX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오른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요거. 제가 오른손 멈추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조건 오른손은요. 교과서적으로 진짜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멈추면 혼나요? 누구한테 저한테 혼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우니까요. 10초 들어가기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마스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또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노래 상당히 빠릅니다. 첫 번째 마디 한 박자 쉬는 거 잘 들으세요. 와! 파트입니다. 노래 상당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요 그냥 다 오신 겁니다. 여러분 거의 다 하셨습니다. 이제 A-파트랑 B-파트 같이 드릴게요. A-파트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딴딴딴딴 세네 딴딴딴딴 아까 1절 A 때 아랫덩어리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B-파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아요. 타임스텝에 B랑 A 들어가서 보시면 이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지나가 볼게요. 갑니다. 무반주로 할게요. 세네 셋네 6, 4, 2, 3, 9, 4, 2, 3, 셋, 넷, 6, 4, 2, 3, 저, 셋, 넷, 4, 3, 1, 2, 셋, 넷, 4, 3, 1, 2, 6, 4, 2, 3. 저, 제가 신곡에 신곡 안 쓴 거라 그랬어요. 6, 4, 2, 3. 이네스 파트는 이마이너, 둘, 셋, 넷, G, 원, 투, 쓰리. 그래서 신곡 펼치다 그랬죠. 원, 투, 쓰리, 포. 원, 투. 여기는 세 마디. 원, 투, 쓰리, 포. G, 원, 투, 쓰리, 포. 주변에 원, 투, 쓰리, 포. 1, 2, 3, 4 요겁니다. 여기는 2 싱코 있는 거 말씀드렸으니까요. 전에 설명 가셔가지고 마스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기 C 다시 파트고요. 1절 C 파트랑 똑같아요. 왜 제가 아까 두 줄만 첫 번째 박자 1 쉰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1 이겁니다. 그쵸? 이것도 그냥 무반주로 할게요. 3, 4, 1 요것도 1절과 동일하기 때문에요. 1절만 할 줄 아시면요. 2절도 자동으로 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D파트입니다. 글지 부분인데요. 여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 사실 코러스랑 스트로크는 동일합니다. C코드랑 G코드랑 두 마디의 점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이 두 마디 패턴짜리 하면 됩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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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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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그쵸? 다음에 D코드 두 마디인데요. 이거는 한 마디 패턴하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두 번 갈겨주시면 됩니다. 놔주고 쓰고 잡으셔야겠죠? 여기는 또 이제 또 점점 있으니까 또 두 마디 패턴짜리요. 7입니다. 발의 코드 못 잡는 말이에요. 타시는 분들도요. 5, 4, 3, 2번 줄만 소리만 나시면 되는데요. 1번 줄을 개방으로 두지 마시고 소리 안 나게 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시 내리지만 못 잡으시는 분들은 건드려 소리 안 나게 해주셔라. 비플랫 코드입니다. 여기서도 한마디 패턴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싹 막아주시면 D파트도 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C파트랑 상당히 유사하니까 이것도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C파트 셋 넷 G 있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D 파트도 끝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제 C 다시 다시 파트인데요. 여기도요 1절 했던 거 똑같습니다. 1절에도요 1절 C 파트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4줄 있었어요. 위에 있는 두 줄에만 첫 번째 마디 와 쉬고 따따 따따 이거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대로 치시면 돼요. 노래상 살짝 빌드 다운되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치시면 됩니다. 나나나 그 다음에 비만세븐 G 여기 또 점점 있는 거 있는데 여기 언더바하고 3 브레이크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자 비만세븐과 G 이렇게 점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따따따따따따 G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까지 치신 다음에요 여기 지워버렸잖아요. 여기 때 막아주시는 겁니다. 세 박자부터 안 나오고 그냥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세보면 따따따따따 G 따따 요런 느낌으로 싹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지웠어요. 이 지운 부분에 잡으시면 됩니다. 그 아랫줄이잖아요. 두 번째 줄은요. 우리 아까 했던 거 또 치면 돼요. 원! 그죠? 두 번째로 치면 이렇게 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3, 4번 줄이면 다 점점 있으니까요. 두 마디 패턴 이걸로 다 조져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 다시 다시 파트도요.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브레이크 하는 거 잘 들으세요. 갑니다. 잘 보세요 여기 여기 맞는 거야 원 이해하셨습니까? 아래 두 줄은요 아까 똑같으니까 안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요 처음부터까지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하나씩 마스터해 가시는 거고요. 사실 1절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1절에 알려드린 것만 빠삭하게 아신다면요 나머지 다 응용하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저는 두렵습니다. 이 영상 길이가 얼마가 나올지 너무 두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자 이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0.75배속으로 먼저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0.75배속 이제 여유 있다 싶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원배속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노래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는 박자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영상 몇 번이나 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시면 4, 1, 2, 6 그쵸? 3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는 3, 넷 여기 4에 들어갔죠.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그쵸. 원, 투, 쓰리, 포, 투, 쓰리 브레이크. 그 다음에, 따따따따. 그쵸. 따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따. 이런 느낌. 보다 한 번씩. 넷, 셋, 4, 3, 1, 2, 셋, 넷, 4, 3, 1, 2, 6, 3, 2, 3, 9, 3, 2, 3, 셋, 넷, 6, 3, 2, 3. 핑크 잡으신 다음에, 핑크 파트. 하나, 다 싱크예요. 점점 있는 거. 원, 투, 쓰리, 포. 원. 자 이번에 세 마디 연속으로 있어요. 봐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투, 쓰리, 포. 원, 투, 셋, 넷, 쉬고. 여기 두 마디부터. 그죠? 쉬고. 세시면 되고 다시 A 다시 파트인데 따따따따 나옵니다. 셋넷셋넷육사이삼셋넷셋 아까 했던 애 아래 덩어리랑 똑같죠? 그죠? 셋
3, 4, 1, 2, 3, 4. 그 저에게 나가듯한 게 싱코페이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세 마디. 4, 추가세븐. 1, 2, 3, 4, 5. 쇼퍼 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진짜 영혼을 끌어담아다가 진짜 바짝 끌어올린 거니까요, 이 영상 유익하게 보셨거나 박사님 칭찬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똑같이 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영상 한 번만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저랑 똑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제가 또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너네 안 할 거잖아. 어? 도전해볼 사람 있어? 도전해볼 사람 있으면 지금 내가 말하는 거 타임스탬프 찍어놓고 도전하겠다고 말 좀 해줘. 댓글 달아줘. 이렇게 해도 이렇게 댓글 안 달릴 거 알아. 하지만 나는 그냥 열심히 한다. 그게 내 임무니까? 사명이니까? 아씨 모르겠다. 하시다가 안 되신 거야. 궁금한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실 수!